사무엘상 22장 6절로 2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렬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리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브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브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브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부의 아내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다윗이 지난주 수요일날 생각해보면 어디에 피신을 했었냐면 블레셋 땅 가드 아기스 왕에게 갔다가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골리앗을 죽인 그 장수가 이 다윗 아닙니까? 그렇게 알아보는 바람에 다윗이 미친 척하고 정말 위기를 모면하고 하나님 은혜로 거기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부끄러운 일들을 뒤로하고 어디로 갔냐면 오늘 6절에 보면 아둘람굴로 도망을 했습니다. 이 아둘람굴은 어딘가 하면 이 가드에서 4시 방향으로 15km 떨어진 지점이고 베들레헴에서 보자면 8시 방향으로 25k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이 있고 이쪽 왼쪽 밑으로 서쪽으로 해가지고 이쪽 해변 쪽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해변 민족이거든요. 저쪽에 해양 민족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 이 서쪽 서해안으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서해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둘람굴에 막 빚진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 힘든 자들이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다윗과 함께 있게 됐는데 400명이나 된다 그랬거든요. 400명. 근데 이제 야, 동굴에 400명이나 있을 수 있나 했는데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쪽에는 아둘람굴 근처에는 석회암 동굴이 엄청 많아가지고 400명이 같이 있을 수 있는 동굴도 있다고 그렇게 보고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곳으로 피신을 했는데 형제들과 가족들까지도 다 왔거든요. 환난당한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이제 몰려왔어요.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사실 사울의 부하들은 어떻죠? 막 화를 내면서 그들에게 막 뭐라 그러기를 질책을 하는데 다윗이 너희에게 뭐 토지를 주며 너희들에게 뭐 좋은 걸 주겠느냐? 즉 자기 밑에 있는 사울의 밑에 있는 신하들은 뭐 때문에 사울에게 충성하고 사울 밑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땅도 주고 뭔가 좋은 선물, 뭔가 대가를 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니까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신을 완전히 그냥 다윗에게 맡기고 다윗을 따르는 그런 자들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이제 그런 연약한 자들의 목자가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지도자는 이렇게 힘없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아픈 자들, 이런 자들을 돌보는 목자로 하나님께서 이제 원래 세우시기를 원하셨거든요. 아무튼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400명이나 몰려와 놓으니까 아둘람 굴에 머무는 것은 이게 별로다. 이제 이런 판단이 서가지고 다윗은 일단은 자신의 부모님들을 위해서는 3절에 보면 모압 미스베로 갑니다. 오늘 6절부터 읽었는데 3절을 보면 미스베는 어딘지 지금 이 지명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딘지 정확히 몰라요. 그냥 모압 땅이라는 것만 알아요. 모압이 다윗하고 연관이 있지요. 예. 다윗의 증조모 루시예요. 예? 증조모가 증조 할머니가 루시란 말이에요. 루시 모압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가서 이제 모압 왕에게 자기 부모님을 좀 내가 피신당하는 동안 좀 부탁드립니다. 모압 왕도 왜 받아들였겠어요? 모압은 이제 이스라엘하고 늘 철철지 원수거든요. 그런데 사울의 원수니까 이제 나하고 이제 좀 협력할 수 있겠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겠다 싶어가지고 또 핏줄도 따지고 보면 모압피도 이제 좀 섞여 있고 다윗에게 뭐 이런저런 이유로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지자 갓은 다윗에게 어디로 가라고 권유를 합니까? 유다 땅으로 가시오. 5절에 그렇게 이제 권유를 합니다. 다윗이 이제 사실 위험하지요. 사울이 지배하는 땅인데 그렇지만 선지자 갓의 권유를 따라서 그 땅에 이제 들어갑니다. 비록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다윗을 따르는 이제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 코도 석자나 빠졌는데 어렵고 힘든 자들까지 돌보면서 참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이 참된 왕, 진짜 왕이라는 것을 이제 서서히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는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사울이 이제 막 신경질을 내죠. 너희들 중에서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사울이. 근데 아무도 나를 지금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다윗이 어디 있는지 고발해 주는 자도 없고 다윗이 내 아들 하고 언약을 맺어 가지고 언제든지 나를 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다윗은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딱 지금 피해서 숨어 있는 건데 사울은 어떻게 생각이 돼요? 지금 막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고 모든 것이 지금 삐뚤어게 세상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지금 굉장히 악한 영역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모든 게 지금 다막 오해되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 다윗이 지금 딱 매복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매복해 있다가 언제든지 나를 치려고 한다.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막 광분을 합니다. 막 펄펄 뛰는 거예요, 그냥 막. 그래서 이제 8절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 편은 하나도 없도다. 이제 이 말을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에돔 사람 도액이 노베에 있다가 이제 와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노베에 와서 그러니까 다윗이 노베에 왔을 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한 모든 일을 갖다가 이제 전해줍니다. 일러주는 거죠. 사실 도액은 여기 보시면 이제 정보를 막 제공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노베에서 자기는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그 사건 현장을. 근데 자기가 막 사울을 위해서 정보를 막 힘써서 알아내가지고 알게 된 것처럼. 사울 왕이요. 나는 사울 왕 당신 편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막 이렇게 당신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정보를 중요한 정보를 다윗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아왔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딱 정보를 좋은 정보 딱 그걸 제공하는 것처럼 딱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전후 그는 다딱 끊어내고 딱 사울이 듣기 좋은 말만 싹 전해주는 거예요. 사실 전후를 다 얘기해 보면 사실은 다윗이 와가지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히멜렉은 완전히 다윗의 거짓말에 사실은 그때를 모르고 거짓말인 줄 모르고 순수하게 그냥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것도 먹을 게 사실 없었는데 하도 배가 고파하니까 이렇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줬고 이렇게 칼도 다윗이 막 달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줬지 아히멜렉은 사실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전후 좌우 다뭐 전후 그 문맥을 다그 상황을 따라서 딱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사울이 듣기 좋아하는 말 사울이 원하는 정보만 싹 앞뒤 자르고 또 거기에 좀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딱 전해주니까 사울이 그냥 더막 펄펄 뛰는 거죠. 봐라 이제 이놈들, 이 나쁜 놈들 하면서 도액밖에 내 편이 없구나 하는 식으로 다 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됩니다. 광기에 사로잡히고 분노하게 되고. 사람과 어떤 사건을 똑바로 보질 못하고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왜곡해서 보게 되어져요. 그 점은 좀또 계속해서 나오니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도액으로부터 보고를 딱 들은 후에 사람을 보내서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 대제사장하고 그 아버지의 온 지파 노베에 있는 사실 노브는 제사장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 85명과 그의 가족들, 자녀들, 가축 이런 것다 이제 있는데 제사장들을 전부 다 오라 그랬습니다. 전부 다 소환을 해요. 사울은 도액의 말만 듣고 제사장 가문 전체가 아히멜렉 혼자서 한 일인데 아, 이 제사장들 노베에 있는 그 전체가 지금 사울을 배반하고 뭔가 사울을 향해서 반기를 드는구나. 그리고 다윗에게는 호의를 베풀고 있구나. 야, 이놈들 이거 놔뒀 이 사람들 이거 놔뒀다가는 나한테 불리하겠다.
다윗을 도와? 내가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지명수배자를 도와? 지명수배자를 도우면 죄인 은닉죄 너는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죄인을 막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불러다가 자세히 묻기도 전에 아히멜렉에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느냐? 이런 식으로 13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사울 대적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도에게 말만 듣고 지금 바로 자기가 판단을 해가지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를 위하여 그랬다는 거예요.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게 하였느냐. 다윗을 도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일에 너도 협력했지. 이거죠. 그러면서 아히멜렉, 근데 이제 아히멜렉은 다윗을 변호합니다. 아히멜렉이 14절에 왕이 되바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어디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사울 당신 왕을 왕이신 당신을 배반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러면서 다윗을 두둔하고 다윗을 변호하니까 사울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더 그냥 막 불난 데다 그냥 기름을 확 갖다 붓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막 미치고 뒤로 자빠질라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아히멜레가 다윗을 변호하니까 다윗 편을 훨씬 또 막 들고 다윗을 막 이렇게 변호해 주니까 아히멜레가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16절에 막 호통을 칩니다. 결국 사울 왕은 호위병들에게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왕의 신하들이 제사장 죽이기를 다 꺼려했죠. 손을 들어 자기의 손을 제사장 죽이는 일에 사용하기를 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래도 유다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일말의 양심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신앙과 상관없는 에돔 사람 도액에게 다들 안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액 네가 죽여 명령을 합니다. 아, 진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 광기어린 사울. 예, 무서운 끔찍한 이제 도륙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랬고 푸틴 같은 이제 러시아 대통령 이런 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비아달이 이제 거기서 이제 피신을 합니다. 이제 막 광기에 사로잡혀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지도자와 밀고자에 의해서 제사장 85명이 죽고 남녀 아이들 젖먹이 소 나귀 양들이 처참한 이제 비극을 당하게 되죠. 20절에서 23절. 그런데 예. 19절까지 18절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과 지금 가족들하고 다 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 이제 도에게 뭐 사울의 신하들을 끌고 가, 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끌고 갔든지 잡은 사람들 끌고 가서 이제 다 이제 앞장서서 19절에 보면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남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다 쳐서 죽여줍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그 처참한 도륙 살륙의 현장에서 누가 한 사람이 딱 빠져나오냐면 바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쳐옵니다. 다윗에게로 극적으로 도망쳐서 다윗에게로 오는 거예요. 자,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래도 제사장의 이 핏줄이 끊기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이제 있어서 계속 이제 제사장 가문이 계속 이제 밑으로 내려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다윗의 편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비아달은 그때그때마다 다윗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대답을 받아서 다윗에게 알려주는 옆에서 아주 그 모사 역할, 좋은 어떤 상담자 역할이면서 지략가, 예, 탁탁탁 그때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서 막 탁탁탁 이렇게 좋은 이렇게 도움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또 도우세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예. 다윗은 아비아달의 그 보고를 듣고 다 도액이 밀고를 해서 지금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지금 죽임을 당하고 다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나만 홀로 빠져나와서 당신에게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아프겠죠. 내가 아히멜렉에게 찾아가는 바람에 아히멜렉과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했구나. 내 탓이로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네. 너는 내가 보호해줄게. 그러면서 탁 그를 품습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하면 아비아다를 데리고 있으면 지금 이게 사울 왕에게 더 표적이 돼가지고 더 지금 자기의 상황이 더 위태롭게 되어지고 불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하면 아 가라. 네 있으면은 내가 더 위험해져.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 품어요. 지금 다 품어져요. 지금 자기 혼자 도망 다니기도 그런데 지금 400명이 지금 붙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도 품고 지금 아비아달도 품고 이게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다윗의 품성을 넓혀가면서 다윗의 성품을 점점 그렇게 키워가시기도 하고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 성품을 이제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상황이 그렇게 돼서 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런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가 지도자 다 지도자죠. 집에서 가족 몇 명이 있어도 다그 지도자잖아요. 자녀에게 나는 또 지도하는 입장이고 다. 그런데 지도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품성을 가져야 됩니까? 품는 품성이 되어야 되죠. 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치고 잘라내고 네. 그런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보호해주고 자기의 그품 안에 다 이렇게 품는 그런 다윗, 그런 지도자, 그런 왕. 자, 그럼 이제 적용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다가 지금 도액이 한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누구를 좀안 좋게 깎아내리기 위해서나 누군가를 모함할 목적으로 과장해서 말을 하거나 사실 앞뒤 말을 다 하면 해야 되는데 내게 불리한 것들을 탁탁탁 빼고 어떤 사람을 안 좋게 얘기하기 위해서 같이 나도 안 좋은 것도 사실은 뭐그 사람도 안 좋아 일을 했지만 안 좋은 말을 했지만 나도 옆에서 뭐 어떻게 한건 나는 싹 빠지고 어떤 다른 사람의 그 나쁜 면만 싹 얘기하지는 않는지 우린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는 자의 편이냐 사람을 살리는 자의 편이냐 물론 실제 목숨도 그렇거니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쪽으로 나는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 늘 중심이 그렇지만 또 우리가 또 성령 충만하지 않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흑암의 세력에 나도 꼬여가지고 말이죠. 어떤 사람을 참 힘들게 하고 어떤 사람이 쓰러지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짓밟는 짓밟히는 그런 쪽으로 나도 은근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렇게 소위 꼭 목숨이 아니라도 죽이는 편으로 내가 말을 하거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비아달이 이제 그렇게 했고, 아비아달은 근데 나중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아비아달은 나중에 좀 끝은 좀 안 좋아요. 다윗 왕이 죽고 나서 솔로몬 왕때 솔로몬 왕 편에 서지 않고 어떻게 되죠? 아도니아 편에 서가지고 아도니아 편에 서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아비아달의 그 제사장직을 박탈해 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8절인가 그 부분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잘못하잖아요. 자기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악을 행하는데도 그 아들을 그냥 놔두잖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너는 너의 후손들은 망할 것이다. 제사장직을 다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그때 가서 아도니아 편에 서는 바람에 아비아달은 나중에 가서 이제 제사장직을 이제 박탈당하게 돼요. 근데 지금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좋은 역할을 하고 하나님 편에서 잘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둘람굴과 같이 아까 나온 것처럼 환난당한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꼭 돈에 빚진 자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연약해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나는, 기대를 언덕이 나는 되어주는가? 주님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말들, 이게 참 진실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주여 세 번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박윤덕 권사님 입원했다 말씀을 권고를 드렸던가요? 제가 그랬는데 기도 중에 잠깐 새벽에 했는가? 그런데 이제 또 좋아지셔가지고 퇴원하시고 다시 정예원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간호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군문에